네, 안녕하세요. 냉면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가방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네, 비대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네, 고객 불만 상담원 양상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저희 서비스 센터가 어디냐고요? 평양이요. 평양 냉면이에요. 저희 냉면 위에 올라가는 고기 아무거나 안 썼습니다. 그 고기가 악어입니다. 100% 악어 가죽이죠. 어머님, 우리 여성분들 이 악어백 하나만 있으면 쾌변하실 수 있어요. 꽉 시원하게. 그래서 비데 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비데 쓰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사용하다 보면 욕을 해요. 제가 고객님한테 욕한 적이 없잖아요. 아버님, 저희 비데 설치도 아주 간단합니다. 포장 뜯은 다음에 비데를 어깨에 한번 걸쳐보세요. 패셔니스타가 따라오십니다. 정장 캐주얼에도 다 잘 어울리고요. 어머님, 요 가방 사용하시다가 얼룩이 생기면 함께 드린 가죽 클리너를 짜서 비벼드세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아버님, 저희 비데에 온수 조절 기능도 있거든요. 뜨거운 물 나올 때 면 넣고 3분만 삶으세요.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하게 아버님 까보세요. 안에 한번 까보라니까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계속 우기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관략근을 마사지해드립니다. 건강까지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른 비데는 수돗물 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수물을 쏴주는데 그게 동치미 육수예요. 엄청 개운합니다. 이 육수 집안 대대로 김치만 만들어 오신 이태리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복날을 맞이해서 특별 육수를 준비했거든요. 그 육수는 악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요 가방 내시고 아버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그럼 아버님이 뚜껑 열리죠? 사람이 앞에 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 비데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버님이 편하게 비데에 앉으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구매하시겠다고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가방 받으시면 가위로 잘라드세요. 가방에 포인트로 달고 다니시라고 예쁜 뚫어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성함 좀 확인할게요. 어머니 성함이 양상국이라고요. 아, 고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